자, 일단 마지막 괄호 3번이죠. 조세 부과의 자원 배분 효과죠. 자, 지금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하려는가 하면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 되느냐 또는 더 비효율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요. 대부분의 경우 자원 배분이 더 비효율적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까 자원 배분 측면에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빼고는. 예를 들어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 공해세를 부과하잖아요.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공해세를 부과하면 그러면은 시멘트 생산량을 줄일 수가 있죠. 그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자원 배분이 더 개선이 돼요. 그런 이제 세금도 있는데 그런 세금 이외에 다른 모든 세금은 전부 다 자원 배분이 더 비효율적이 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자원 배분이 더 비효율적이 되는데 요거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경제학 전공으로 들어가야 돼. 전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나왔는데 정답 지문으로 자주 나온 것은 아니고요. 등장은 자주 했는데 정답 지문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이 있죠. 그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조세를 부과하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줄었죠? 맞나요? 거래량이 줄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자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수요량을 줄인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 해서 가격 올라간 게 공급자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도 아니고, 공급자한테는 이제 이만큼 부담이 되고, 수요자한테는 이만큼 부담이 되면서 거래량은 줄었잖아요. 모든 조세가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뭐 재산세니 양도소득세니 굳이 이렇게 안 다루어요. 그냥 조세. 자, 근데 이제 휘발유세라고 한번 해볼게요. 휘발유가 원래 리터당 1,000원 하던 것이 조세를 부과해서 1,100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 100리터가 거래되던 것이 90리터로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1인당 1리터를 소비해서 뭐 자동차를 운행하고 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요 자동차를 운행하던 사람 중에 일부는 자동차 세워놓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균형상태가 요 상태란 얘기는 시장에서는 요게 가장 적당한 수준이란 뜻 아닌가요? 요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수준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장에 내버려뒀을 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사가 표출된 것이 100리터에 1,000원에 100리터 소비하는 게 가장 적당한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90리터로 줄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자동차 몰고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대중교통 불편하지만 대중교통 이용하고 시간 더 많이 걸리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바꿨다는 뜻 아닌가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 사람들이 생겼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 곧 자원배분 왜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 거니까. 시장에 내버려 둔다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다? 이게 바로 뭘 뜻한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 자원배분 왜곡을 무슨 표현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자원배분 왜곡이 후생손실, 사회적 후생손실 이런 표현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거죠. 또 경제적 순손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경제적 순손실, 효율성 상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요. 효율성 상실 됐나요? 자, 개념은 그래요. 자원 배분 왜곡이다. 이거는
원래 하려던 만큼 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왜곡이 크겠어요? 적을수록 왜곡이 크겠어요? 많아질수록 왜곡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조세가 사실 굉장히 이런 영향이 커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세금이 있어요. 창문세라는 게 있어요. 창문세 들어보셨어요? 창문세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1696년이에요 1696년에 창문세를 매긴 거예요. 창문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창문이 많고 크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작게 만들고 안 만들고 이렇게 바뀌겠죠. 창문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만들고 싶죠. 근데 하고 싶은데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만드는 쪽으로도 자원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 만드는 쪽으로도 자원이 흘러가야 그게 자원 배분이 바람직하게 배분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못한다? 창문이 생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원 배분 왜곡이에요. 자원 배분 왜곡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역사적인 사례가 창문세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이요, 창문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영국에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그때 가 있을 때 템즈강 이렇게 여행을 했었나? 하여튼 그때였는지 누군가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안내하는 안내원 있잖아요. 그 이제 설명하는 그 가이드가 있는데 현지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물론 못 알아들었고 와이프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 건물들이 창문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이어서 창문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 가이드가 총각이었는지 우리는 거기는 이제 팁을 내면서 이제 내리면서 팁을 다 주잖아요. 그건 팁 문화잖아요. 그래서 내릴 때 아가씨들은 전화번호 남겨놔도 괜찮다고 팁 대신에 전화번호를 남겨놔도 괜찮다고 다들 웃더라고. 난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 때 그거 다른 사람 다 웃는데 나는 뭔 소린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와이프는 또 웃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 들으니까 가이드가 아가씨는 전화번호를 팁으로 남겨놔도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를 했어요. 아무튼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세라는 건 대부분 뭐를 발생시켜요? 자원배분 왜곡을 발생시켜요. 그런 공예세 외에, 그러니까 아까 왜 자원배분 측면에서 세금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세금 외에는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자, 이게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탄력적이면 균형점 요점이 되죠. 요점에서 요점으로 바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더 탄력적이면 수량 변화가 더 커요, 작아요? 더 탄력적이면 수량 변화가 더 크잖아요. 탄력성 개념을 항상 잊지 마시라고요. 더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는 커요. 그 소리는 더 많이 줄어들죠. 수량 변화가 더 크잖아요. 크다는 게 여기서 10만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줄어든다고요. 수량 변화가 크다고요. 증가만 생각하지 말고 감소든 증가든 변화된 크기를 보란 말이에요. 더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더 크다, 더 많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는 탄력적일수록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더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자원 배분 왜곡이 더 심해진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탄력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크다 작다?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수량 변화가 작을수록 자원 배분 왜곡도 적다. 그거는 공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더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이게 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위로 올라간 만큼 이게 이 변하잖아요. 또 완만한 상태에서 같은 높이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완만한 상태에서 같은 높이 올라가면 훨씬 더 변화된 수량이 커요.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완만하게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건 이 수요 곡선하고 교차하는 점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서 교차하지만 이렇게 해서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는 거, 올라간 높이는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땐 여기란 말이에요. 공급도 더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더 커요. 결국은 뭐예요? 공급이 더 탄력적일수록이든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는 크게 돼 있고 그럴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더 커진다 이 소리예요. 그럼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균형량의 변화가 없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자원 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 얘기 하려는 거요. 이 가장 판단하기가 쉬운 방법. 조세 부과의 자원 배분 효과에서는 창문세를 생각한 거예요. 창문세. 사람들이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로 우리는 자원 배분 왜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동이 많이 바뀔수록 뭐예요? 자원 배분 왜곡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직이 되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바뀌어요. 똑같은 양만큼 생산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자원 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오른쪽에 예제를 보세요. 오른쪽에 예제.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맞죠? 공급이 꽁꽁 얼어붙어버리면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죠. 다음에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면 패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자, 이렇게 말이 문장이 한 줄에 걸쳐 있잖아요. 이러면은 공탄, 수, 비탄, 이렇게 짧게 읽으세요. 공급은 탄력적이고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탄, 수, 비탄, 이렇게. 그러면 훨씬 간편하게 읽을 수 있죠. 공급은 탄력적이고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공탄, 수, 비탄, 이렇게 읽으라고요. 자, 그런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누가 더 많은 세금 부담이에요?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이 내잖아요. 방금 수, 비탄 했죠?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 부담, 맞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탄력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말이 되겠어 이게? 용도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 부과하면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걸 스스로 함정 파가지고 설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게 이런 용도도 있고 저런 용도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세금을 부과해서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IT 산업을 육성시킨다. 그럼 IT 산업의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런 기업들한테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를 깎아주고 어떤 걸 규제하려면 그런 쪽으로 이용할 때는 세금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 지금. 다음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맞죠?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자원 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5번이 정답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정답 지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지문이 아닌 것으로 출제가 이렇게 주로 돼요.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근데 정답 지문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적다. 완전 미탈력책이면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 그리고 3번 지문 읽을 때 조심하시고요. 공탄수 비탄에서 더 많이 부담한다.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수요자가 비탈을 적으니까 더 많이 부담.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결국 2번이에요. 2번. 2번은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 전가가 안 된다면은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이윤이 줄어들죠. 이윤이 줄어들면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 안 되면 어떻게 해? 공급이 줄죠. 공급이 줄면 결국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가 결국 임차인 부담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증가가 안 될 수 없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결국은 만약에 이게 증가가 안 된다는 건 다 누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이 다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임대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은 집을 때려 부실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그 부담 때문에 결국 철거를 한 후에 새로 지을 때는 그거 안 지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지으면은 결국은 가격은 올라가는 임대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올라가는 만큼은 그게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쌍방 간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투자론으로 가시면 돼요. 자, 투자론에서 자, 조금 전에 부동산 조세 아까 세 가지가 뭐였어요? 세 가지가 조세 기착,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 요 세 가지 한 가지.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 효과. 세 번째는 자원 배분 효과. 됐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게 그 주제별로 정리를 하면 돼요. 주제별로. 그 주제별로 가장 키포인트를 정리하면은 해야 될 거는 많지 않아요. 그 키포인트를 기억해 놓고 그게 뭘 뜻하는지를 제 기억을 못하면 그거를 더 살펴보면 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고요. 우리 옆 동네 했을 때, 임대료 보조했을 때 달 동네. 뭔지 아시겠죠? 이게 공부의 이 요령이에요. 공부라는 게 뭔가가 떠올랐을 때 연상되도록 하는 거예요, 연상. 뭔가가 연상되도록 해서 그게 이어지고, 사슬처럼, 연쇄된 사슬처럼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면 그게 공부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많은 양을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핵심되는 내용들을 기억해서 이어지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투자론을 보시면은 투자론에서는 이제 앞에 투자론 기초가 있고요.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가 있고 이제 위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익에 대해서 공부하고 위험 수익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뭐 위험 처리 기법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하고 그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그 다음에 투자 현금 수지 측정 투자 분석 기법이죠. 자, 요런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 이제 투자론 기초죠. 기초에서는 이제 지렛대 효과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장단점에서 그 234쪽이 뭐 투자의 개념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투자의 장점에 이제 지렛대 효과가 있죠. 자, 이 지렛대 효과는 이제 워낙 중요해서 따로 더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일단 이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사용 효과죠. 예, 타인 자본 사용 효과요. 일단 그렇게만 해두고 이제 뒤에 다시 또 볼 거예요.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는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주는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냈을 때, 그 이자만큼만 대가를 주고 남는 수익은 내가 챙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번 돈에다가 남의 돈 번 수익의 그 차액만큼이 얹어지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은 더 커지게 되는 효과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거든요. 우리는 바로 이 정의 지렛대 효과를 노리고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거죠. 바로 그 싼 이자에 있습니다. 싼 이자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헷지는
이거는 부동산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인플레가 발생할 때 실물 자산의 경우는 가격이 함께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것은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이고 자본이득은 시세 차익이죠. 소득이득을 사용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본이득은 소유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용이익, 소유이익. 자, 요거는 부동산 특성 중 무슨 특성과 관련돼요? 부동산 특성 중 무슨 특성과 관련이 될까요? 임대차와 관련이 된다 하면 뭐와 관련될까요? 예, 별로 아는 게 없어요. 39쪽을 보세요. 39쪽. 39쪽에 개별성 바로 위에 5번, 6번에 39쪽에 있죠? 여기 할 때는 저기를 까먹고 저기를 할 때는 여기를 까먹고 영속성이 나오잖아요. 임대차 시장, 소득이득, 자본이득. 임대료 수입이 소득이득이잖아요. 임대료, 임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말씀 안 드렸나요? 소비대차는 난용제, 한번 쓰면 없어져 버리는 거. 예, 그다음에 임대차는 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내구재에 대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서 오래 쓸 수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영속성이다. 그래서 소득이득, 자본이득, 사용이익, 소유이익 됐나요? 자, 그렇게만 하고요. 다음에 절세 효과 있죠. 절세 효과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그 절세 효과는 뒤에 이제 280몇 쪽이니? 284쪽이에요. 284쪽에 영업소득세 계산의 왼쪽 공식 있죠. 순영업소득은 매니어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상태죠. 맞나요?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뺐잖아요. 근데 밑에 대체충당금은 더하지만 이자지급분과 감가상각분을 빼기를 하고 있죠. 빼서 뭐를 계산해요?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하죠. 세금 낼 때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빼주잖아요. 그만큼 과세대상소득이 줄어들죠. 그럼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얘기, 그 얘기. 그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비용 공제한다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235쪽에 절세 효과에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 투자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타인자본성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됐나요? 순대이감해서 혹시 공식이었었나요? 지난번에 이건 안 했었나요? 이거 아직 다음에 한다고 이거 빼놨었군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 순환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렛대 효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지렛대 효과는 워낙 중요해요. 이게 이제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자주 나오는 거예요. 뭐 2년에 한 번꼴로. 예, 그러니까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직접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237쪽에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묻고 있죠. 예? 자, 여기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묻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자, 이자율은 이제 대부분 문제에서 주는 거고요.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 요걸 계산해야 돼요. 요 두 개. 총자본 수익률은 내 돈과 남의 돈 합친 돈. 요거는 내 돈에만 발생하는 수익이에요. 그럼 이제 총자본 수익률은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이 들어가야 돼요? 네, 투자액은 총투자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총투자액분에. 그럼 총투자액이 되면은
총자본 수익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총자본 수익. 전체 자본이 벌어들인 수익. 이거는 조금 전에도 했지만 앞에 우리 부동산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득도 해야 되고 자본이득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해서 버는 게 얘만 꼭목깔목고 이렇게. 맞아요, 아니에요. 꼭목깔목고 이렇게 시세 차익도 얻고 임대료 수익도 얻고 이걸 두 개를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이거를 안 알려주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문제는 이거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머릿속에 두 가지는 늘 생각은 하고 있어야죠. 자, 근데 자본이득은 부동산 가격 변화로 나타나요. 부동산 가격 변화로. 그런데 우리 이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지분 수익률 계산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돈에게 떨어지는 수익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내 돈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뭐를 빼야 돼요? 그거는 다 뺐고 여기서. 그거는 일단 내 돈하고 남의 돈 그 차이만 생각해야 되죠. 남의 돈 사용하고 남의 돈 사용하지 않고의 차이만 생각해야지. 여기는 소득이득 자본이득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남의 돈을 사용하느냐 전체 자본이냐 내 돈만 따지느냐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자만 빼야지. 이자만 맞잖아요. 남의 돈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남의 돈에 주는 이자를 뺄 필요가 없지만 이건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수익 중에 남한테 빌렸는 것만큼의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차이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가 있어. 그렇지 않나요? 남의 돈 내 돈 다 합친 거니까 여기는 이자를 빼면 안 되고 전체 자본이 다 벌어들인 걸 다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만 따지는 거예요? 내 돈으로만 한 것만 따진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갚은 걸 빼야 돼요. 이자 갚은 걸 빼야지. 이거는 따로 떼놔야 되니까 이자 주는 거는. 아시겠습니까?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여기에서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여라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계산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그럼 총자본 수익률 계산하여라 그러면은 총투자액분에 이제 꼭목깔목고를 다 이제 쓰면 되는 거고. 됐나요? 아시겠어요? 혹시 안 되면 또 남으세요? 안 되면 남으세요? 뭐, 이 정도 AS야 하지. 이 정도 AS야. 아니, 뭐,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실무할 때도 AS 하는데, 실무할 때도, 이거 뭐 계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자, 그럼 자, 여기. 소득이득이 뭔지 자본이득이 뭔지 찾아볼게요. 자, 임대주택 총투자액이 100만 원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100만 원이 100개 있다 뜻이에요. 그 뒤에 한글로 된 것이 앞에 숫자만큼 있다 이 소리예요. 100만 원이 100개 있으면 얼마? 1억이죠. 이런 거 계산할 때는 한꺼번에 100개 다 생각하면 힘드니까 100만 원이 10개 있으면 얼마? 100만 원이 10개 있으면 1000만 원. 또 그런 게 또 10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한꺼번에 100만 원 100개 하면 계산하기 힘들면 1억이죠. 자, 1억인데 총 얼마라고요? 총 1억인데 내 돈은 얼마? 40백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쪽 계산, 왼쪽 계산하는 거예요? 오른쪽 계산하는 거예요? 오른쪽 계산하니까 지분 투자액 얼마를 쓰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을 쓰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다음에 이자율 조건은 8%고 대출 기간 동안 1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상. 이자만 빼면 되잖아, 우리는. 이자가 8%니까 얼마에 대한 8%예요? 요 자리를 먼저 계산하게 되는 거죠. 요 자리. 6천만 원에 대한 얼마? 8%는 0.08이잖아요.
맞나요? 자리에다 집어만 넣으면 6천만 원 이자가 얼마인지만 빼면 되는 거니까 전체 수익에서. 맞아요 아니에요?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 자 근데 1년간 순영업소득이 800이죠 순영업소득은 이미 경비까지 다 뺀 상태잖아요. 순영업소득 얼마? 800. 그게 뭐예요? 소득이득 아니에요? 그럼 소득이득 800만원 적으면 되고 순영업소득 소득이득 더하기 자본이득이 얼마예요? 2%죠. 2%는 얼마예요? 1억에 2%는 얼마? 이런 걸 계산할 때도 헷갈리면 1억에 10%를 먼저 해, 그러면은. 1억에 10%는 얼마? 2천, 1%는? 200. 예, 평소에 갖고 노는 돈이 금액이 작다 보니까, 금액이 1억 이렇게 되니까 계산이 안 돼. 앞으로 조금 더 크게 놓으세요. 200이죠, 200. 여기 200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그 방금 그 한숨은 스스로에 대한 책망이죠. 언제 내가 이랬을까. 옛날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오래되니까 그렇게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줄 어떻게 해. 그건 뭐 내 책임이 아니고 세월 책임이에요. 세월 책임. 자 그러면 자 이게 여기는 1000이고 여기 얼마예요? 480인가요? 480. 68에 48이니까 1000에서 480 빼면 얼마예요? 520인가요? 그럼 4000분의 520 되죠. 그럼 동그라미 한 개 약분하면은 400분의 520이잖아요. 예?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 시험은 절대로 어려운 숫자 안 내요. 우리 시험은 절대 어려운 숫자 안 내니까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숫자를 다 내요. 대부분. 그럼 얘를 1, 10, 100, 1000 중에 뭘로 바꾸는 게 쉽겠어요? 100으로 바꾸는 게 쉬워요. 뭐로 나누면 돼요? 4로 나누면 되죠. 그럼 분자도 뭐로 나누란 얘기예요? 4로 나누는 거. 4로 나누는 거는 반띵 두 번 하는 거예요. 4로 나누는 게 힘들면 반띵 두 번 한다. 그럼 이거 반띵 두 번 하면은 260에 한 번 더 반띵 하면은 이렇게 아니 50이죠. 52. 동그라미 약분했으니까 400분의 50이잖아요. 4000분의 522. 400분의 50이잖아요. 예? 그럼 100분의 13 되나요? 그럼 몇 프로? 아휴 힘들게 왔네. 100분의 13이니까 13% 아니에요. 이제 10, 100으로 했으니까. 됐나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 13%.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중. 예. 제가 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난이도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요거 풀 수 있으면 중급까지 푸세요 그래요. 요게 요거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요거를 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급 빼고는 다 풀 수 있어요. 요 정도 수준의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한 7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 한 10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10문제 정도 중에서 7문제 정도가 중급 이하거든요. 3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면 7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요 정도를 해결하면은. 그래서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상중하에서 이제 다른 요거보다 더 어려우면 상으로 분류를 해요. 요거보다 어려우면. 그렇죠. 네. 1분 만에. 근데 1분만, 보통 계산 문제는 1분보다는 조금 더 걸려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계산 문제는 풀면 확실한 거거든요. 안 풀리면 아예 안 되는 거고, 못 풀면 아예 못 푸는 거고, 풀면은 정답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제 장점이 있어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 13%죠. 근데 지렛대 효과에서는 뭘 따져보는가 하면은
이자율에 비해서 얘가 더 큰지 작은지를 따져보는 게 지렛대 효과거든요. 지금 이자율이 몇 프로였어요? 이자율이 8%였죠. 이자율이 8%였는데 얘가 더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만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묻는 문제는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해요? 이렇게 묻는 거는, 그러니까 지뢰 효과의 크기를 묻는 문제 있죠. 지뢰 효과의 크기는 이렇게 묻는, 요 오랫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이제 이것도 한번 질문할 때도 됐어요. 사실은 지뢰 효과의 크기를 묻는 문제는 이것이 바로 지뢰 효과의 크기예요. 남의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남의 돈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의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을 때에는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은 값이에요. 이거는 남의 돈하고 섞은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두 개를 비교하란 뜻이에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지뢰 효과의 크기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쉽죠, 보통은. 총자본 수익률이 훨씬 더 쉬워요. 이거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했고 아까 소득이득이 800만원 여기가 200만원 몇 프로? 10% 나왔죠. 이렇고 이게 보통 이건 그냥 거의 대부분 남산으로 다 돼요. 10% 여기가 10%잖아요. 여기 13% 나왔죠. 예, 여기가 8% 그죠? 요 크기를 대답하는 게 바로 지뢰 효과의 크기예요. 3% 포인트가 발생한다 그래요. 지뢰 효과의 크기는 그러면 정의 지뢰 효과 3% 포인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남의 돈을 사용 안 했으면은 몇 프로가 발생할 걸? 10%.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면 10%가 발생할 거를 남의 돈을 섞어서 투자하니까 13%가 발생했으니까 3%포인트의 지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지금 요거를 지금 여기서 이론적으로 이제 하는 게 계산으로 하는 거 하고요. 자, 이거를 지금 남의 돈을 얼마 썼어요? 4천을 썼죠. 아, 저 남의 돈을 6천을 썼죠. 내 돈은 4천이죠.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예요? 1.5배잖아요. 맞나요? 요 길이에, 요 길이가 2%포인트만큼 길이잖아요. 요 길이가, 길이로 재보세요. 요거에 1.5배가 된 거예요, 지금. 요 길이가 2잖아요, 2. 요 길이의 1.5배는 몇이에요? 3. 이 길이가 3이 됐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남의 돈하고 내 돈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남의 돈 똑같이 써볼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꾸면 돼요? 요거를 5천 5천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요거 바꿔볼게요. 5천 5천으로 남의 돈하고 내 돈하고 똑같이 바꿔볼게요. 자, 이제 어차피 8%로 빌린 건 똑같아요. 여기 달라지겠죠? 여기 달라질 거예요. 그럼 5천분의 이렇게 5천분의 여기 이제 8호 40이죠. 400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6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분하면 이건 뭐 이건 쉬워요. 500분의 60이나 1000분의 120이나 같은 거니까 이거는 1000으로 바꾸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10, 100, 1000으로 할 때 항상 10, 100, 1000을 바꾸는 숫자로 바꾸면 돼요. 항상. 그럼 두 배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두 배로 500분의 원래 5000분의 600에서도 이렇게 만분의 1200 해도 되니까 어차피 두 개 없으면 몇 프로예요? 12%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12%.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지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남의 돈하고 내 돈 사용하는 게 1대1이면 요 길이도 1대1이 되고요. 남의 돈이 1, 내 돈이 1, 남의 돈이 3이면 1대3이에요. 그러면 1억을 보세요. 1억을. 내 돈 2,500이고 남의 돈 7,500이잖아요. 1대3.
내 돈 2,500이에요. 그럼 여기 뭐로 바꿔요? 이제 2,500으로 바꾸고 여기를 7,500으로 바꿔볼게요. 갑자기 막 재밌어진다. 자, 그럼 여기가 2,500분에 부모는 그대로 있고 이것만 바뀌니까 이자를 계속 이자 빼는 거니까 8,5, 40, 8, 7, 2, 60. 60이잖아요. 4 올라갔으니까. 60. 그러면 600이죠, 600. 그러면 1000에서 600을 빼니까 400이잖아요, 400. 자, 근데 25분의 4하고 같은 거거든요. 동그라미 두 개 없애면. 이때는 1,10, 100으로 할 때, 100으로 바꾸는 방법이 더 쉬워요.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100으로 1,10, 100, 1000 바꾸는 그 방법을 알면은 훨씬 쉬워요. 25일 때는 곱하기 4 하면 돼. 그럼 얼마예요? 100분의 16, 몇 프로? 어, 여기가 16% 이제. 여기 16%. 16%는 여기가 6%포인트잖아요. 이 길이는 2%포인트잖아요. 요 길이가 몇 배? 3배. 길이가 3배 되다. 1대 3. 자,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8%, 10%, 12%, 14%, 16%, 일정한 길이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길이가. 뭔지 아시겠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게 만큼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애석하게도 떨어질 때도 그만큼 떨어져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터지면 대박, 깨지면 쪽박, 이렇게 돼요. 됐나요? 여기가 6%인데 여기가 8%인데 여기가 6%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의 돈을 한 배 사용하면 여기가 4%가 되고 요 길이만큼 내려오니까 남의 돈을 두 배 사용하면은 2%가 되고 남의 돈을 세 배 사용하면 0%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지렛대 효과라고요. 아시겠죠? 요 1배, 2배, 3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게 계산할 때 요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 이 방법을 알면은.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는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높을 때 이게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지는데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자율보다 뭐가 더 크고 총 자본 수익률이 더 크고 그리고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효과? 정의 지뢰 효과. 그다음에 반대로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낮을 때는 지분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거 부의 지뢰 효과. 예외적으로 똑같을 때는 중립적 지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의 돈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걸 이론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요 순서를 묻는다고요. 얘가 얘보다 더 크면 무슨 지뢰? 정의 지뢰. 이자율이 더 크면 부의 지뢰. 또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뢰 효과가 커지는 거죠. 정의 지뢰 효과가 나타날 때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커지는 거고 부의 지뢰 효과가 나타날 때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작아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부의 지뢰 효과가 나타날 때 타인 자본 사용 비율을 줄이면 정의 지뢰 효과를 부의 지뢰 효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손실을 줄일 수는 있지만 부의 지뢰를 정의 지뢰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 게 여기 지뢰 효과예요. 중요해요. 자, 일단 중요한 거 했고요. 좀 진도가 늦었어요, 지금. 자, 이제 지뢰대 효과는 됐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241쪽의 위험과 수익, 요거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